하늘이 내려앉았어요? 제 마음이 내려앉아 있는 상태예요. 그래요? 네, 네. 나는 밖에 비도 온 줄 알고 하늘도 내려앉은 줄 알고 여기만 내려앉은 게 보여. 언니 얼굴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뜻을 말을 하는 거고. 네. 누구를 이 가슴 속에서 미치도록 뭐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이라 그러지. 그렇죠. 너무 죽여버리고 싶다. 이 사람하고 내가 뭐 어떻게 그냥 말할 수 없는 표현. 여기 화라 그래야 되잖아. 네, 네. 화가 가득 담아서 참을 만큼 참았다. 네.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. 여기서 그래요. 가슴이 말해요 나한테. 지금 사실 남편하고 이혼 중이고요.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답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. 사실 남편이 너무 이기적이에요.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혼 중인데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. 이래저래 끝나도 당장 안 끝나요. 좀 싸움이 좀 가요. 길게 간다는 뜻이에요. 한 6개월, 7개월, 8개월 정도 가지 않을까. 이게 짧아, 작게 줘서 그 정도고, 길게는 1년이 넘어요. 1년 3개월 정도 딱 걸리겠다 생각이 들고요. 한번 물어볼게요. 이렇게 속에서 천불 나는 사람은 가만히 집에서 있지 못해요. 내 성격에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 거고, 내 성격에 내가 지쳐서 뭐라도 할 사람이는 거야. 말하는 거야. 근데 한번 물어보자. 남편을 집어넣으면 잠만 자고 싶어요.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. 무기력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여기서부터 쪼여 들어와요.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내 삶이 중학교, 고등학교 또 어린 나이잖아요. 그때부터 지쳐있는 삶이다. 딱 그렇게 들어와요.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방랑 생활, 떠돌이 생활, 그렇게 살았던 사람으로 느껴져. 맞아요. 뭐가 맞아? 신랑이 좀 고아였고요, 사실은. 아. 그리고 좀 거기에 좀 어떻게 보면 연민이었는지 좀 안쓰러웠었고, 좀 동정심? 아니면 동정심이 좀 생겼었던 부분도 있었었고. 그래서 결혼을 했었는데,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모든 행동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었어요. 모든 게, 그러니까 생활비라는 것 자체도 없었었고요. 그러다가 저도 다시 일을 시작을 했었어야 했고. 그래서 결국 지금 이혼을 준비하는데 너무 지쳐가고 있고요, 저도 지금. 그리고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.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해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으면 찾아왔는데. 문제는 이 사람이 번 돈으로 한 번도 저는 진짜 10원 하나라도 받아본 적도 없었었고요. 좀 너무 답답해요. 그래서 해결을 하고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지금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, 저 나름대로 생활비부터 웬만한 거는 지금 제가 다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뿐이거든요. 이제 그게 조금 궁금하고. 이 사람은 네. 이혼하는 자체도 귀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? 이 사람은 그러니까 딱 누가 뭐든지 앞에다가 대령이요. 뭐든지 그 자기가 이런 저질러 놓고 뭐 누구한테 그 책임감을 이렇게 회피한다 그러잖아요.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점을 보면서 눈물이 나요. 왜 눈물이 나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서부터 너무 상처가 크지 않았을까. 너무 어린 나이에부터 또 오고 갈 데가 없지 않았을까. 대한민국에 어느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한테 너 고생한다. 너 배고프니? 요가에서 밥 한번 먹으렴 했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가슴에 문을 닫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신랑 팬을 드린 게 아니에요. 또 지가 그렇게 부모 일찍 여유해서 근다고 해서 삼촌이나 뭐 고모나 이모나 없지는 않을 거잖아요. 있잖아요. 그러면 고안에 컸다 치자. 그런 분들이 좀 찾아가서 거두지는 못하더라도 찾아가서 우리 조카 고생하네? 뭐 고모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? 뭐 큰 아버지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? 그런 말을 했더라면 좀 오고차게 일어났을 텐데 일단 어른들의 잘못이 너무 큰 것 같고요. 애초부터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. 고생의 지침에 어느 순간에 놔버린 것 같아요. 자기를. 그래서
이 사람을 넣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. 당신 신랑을 넣으면.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냥 이혼한 것도 귀찮다. 그래서 좀 만약에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. 사람마다 다 성격이 틀리잖아요. 사주도 틀리지만 난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두고 봐라. 나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, 내 형제, 내 그 뭐 큰아버지 나발로 다 필요 없고 고모가 나발로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해서 내가 성공해서 보란 듯이 웃으면서 저렇게 컸습니다. 저 이렇게 누구보다 잘 살았습니다. 이렇게 이 한마디 해도 되는데 왜 자기를 자포자기하고 왜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렸는지 불쌍하고 좀 안타까워요. 좀 그냥 와이프 고생한 거 당신 고생 많이 안 해? 나랑 같이 열심히 이번 힘들지. 내가 같이 돈 벌어줄 테니까 조금만 힘내. 그랬으면 당신도 모진 사람이 못 되거든. 그래서 이런 일까지는 안 벌어질 텐데 또 당신이 이혼을 해버리면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자청한 건 맞아. 맞는데 또 여기서 변할 마음도 없어. 그냥 자포자기 한 사람이야. 자체가. 그래서 그냥 자기 통닭을 먹어도 자기밖에 모르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뭐 옷을 사입어도 애들이 우리는 애들 옷이 못 자잖아요. 네, 엄마들은. 네.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옷이 못 자고 네, 맞아요. 뭐 맥주를 마셔도 여보 당신 술 마실 줄 알아? 나랑 한잔 하자 이래야 되는데 지 혼자 마시고. 네, 맞아요. 진짜 연민, 당신 연민한 게 그 연민이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었나 싶어요. 당신 연민으로서. 근데 이 방송을 보시고 당신 신랑이 보신다면은 당신 신랑이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 잡고 내 자식 키울 생각으로다가 다시 한번 어?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. 정말 없는 사람. 근데 마지막으로 쿨하게는 이혼해 줄 거예요. 아까 그랬잖아. 이혼도 귀찮은 사람이다. 네. 어? 이혼도 귀찮은 사람이라 자기도 여기저기 뭐 그 뭐 재산이면 재산 뭐 그런 거 다 모았다 모아서 당신 다 주고 가지 신랑이 소송 안 해도 돼요. 그 재산 갖고 지리를 끌지 않아요. 그냥 애기 네가 나는 애기 못 키우니까 당신 애기 잘 키우자 나같이 키우지 말고 나같이 살게 하지 말고 우리 애기는 네 손에서 맡길 거니까 네 손에서 잘 키워줘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이혼했을 때 앙숙되게 끝나지 마시고 어? 앙숙되게 살았으니까 응?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신랑 생각이 사고 방식이 너무 좀 모자랐다 생각이 들어요. 뭔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이혼 갖고 누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기적인 행동했던 것은 분명히 맞아요.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식 때문에 당신 마지막에 놔두면서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했다 웃음으로서 놔줄 거예요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됐죠?